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을 하던 거를 혼자 풀기 위해서 만든 메이크업이에요. 저는 항상 술자리에 가면은 화장이 잘 번지는데요. 정말 화장을 잘 안 번지려고 해도 항상 제가 눈이 이상하게 생겼나 눈 화장이 정말 잘 번지더라고요. 거기다가 피부는 점점 노랗게 변하지, 입술은 술 마실 때마다 술잔에 묻어가지고 없어지지, 점점 초췌해지는 제 모습을 술자리에서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이 정말 잘 안 지워지는 제품들만 모아서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술자리에서 정말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 같이 시작해봐요. 먼저 우리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크림을 한번 꼭 발라봐요. 아이크림을 바르면은 얘 컨실러도 잘 먹고 나중에 아이메이크업도 잘 먹도록 해주더라고요. 눈밑이랑 눈가에 원을 그리면서 발라줄게요. 맥의 스트로크림으로 베이스를 발라볼게요.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를 진짜 브랜드별로 종류별로 정말 다 써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받을 때 원장님들이 꼭 이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메이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흡수시키듯이 한번 발라봤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왕따시만한 여드름 자국이 있어요. 여드름은 아닌데 여드름 자국이거든요. 요거랑 다크서클을 한번 가리고 시작할게요. 요건 더 샘의 본 컨실러인데 새벽 언니가 추천해줘서 쓰게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아니 진짜 지속력이 진짜 최강이에요. 여기 얼굴에 그냥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꾹꾹꾹꾹 눌러주듯이 한번 고정을 시켜볼게요. 요 바로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인데요. 제가 정말 저렴이 중에서 강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막 한 번에 푹 발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저께 세린 미용실에서 메이크업 받았잖아요. 세린 미용실이 그 미스코리아 미용실로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저 대회 나갔을 때 대회 주변 친구들이 다 거기서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왔었거든요. 좀 그런 걸 몰랐는데 저도 한번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파운데이션을 바르시냐면 아주 얇게 펴서요. 거기서 되게 전문적인 퍼프를 쓰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여기 이 에어퍼프에다가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준 후에 팡팡팡팡팡팡 두들겨서 흡수를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얇게 바르고 흡수시키고 그다음 또 다시 얇게 바르고 흡수시키고를 반복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각질 부각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얼굴 조금 더 촉촉하고 난 피부가 화장한 듯이 표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썼던 더샘의 본 컨실러로 이걸 가려볼게요. 그 다음에 요건 투시에클라라고 입생로랑의 매직펜인데요. 이건 약간 핑크빛이 돌아서 얼굴을 조금 화사하게 해주거든요. 하이라이터로 코, 눈밑, 이마, 턱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 요건 역시 컨실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가볍게 문질러주고요. 그 다음 요것 같은 경우엔 조금 여기 지속, 여기 꽉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술자리 먹다가 요 컨실러가 지워지는 순간 나의 잡티들이 막 보일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어머머머 대박이야. 어디 갔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저도 거울을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잡티가 없어졌어. 어머 어디 갔어 진짜? 대박. 사실 이렇게 윤광 윤기 내는 피부를 하면은 잘 지워져요. 그래서 팩트를 아주 가볍게 쓸어주듯이 발라줄게요.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아이메이크업이잖아요. 사실 아이메이크업 번지는 순간 진짜 끝이에요. 끝 정말. 그래서 짜잔 뉴디 얼반 디케이의 아이프라이머인데요. 전 아이프라이머를 제가 어디서 써봤냐면 부산 여행 갔다가 바비브라운에 갔는데 언니가 수정 화장을 해주면서 아이프라이머 꼭 써야 된다고. 왜냐면 내가 쌍꺼풀이 여기 선이 있는데 거기에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프라이머 근데 집에 바로 요게 있더라고요. 유디 거. 저는 요거를 썼는데 아이프라이머가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바르면 약간 파우더리하게 변해요. 근데 대신 양을 진짜 조금 써야 돼요. 이게 되게 막 적어 보이잖아요. 사실 뭐야 요만해 막 이랬는데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진짜 얼만큼 쓰냐면 보여드릴게요. 진짜 요만큼 이거를 이렇게 눈가에 여기 눈두덩이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눈가 주름에 이제 화장이 덜 끼고 남은 양으로 이제 눈밑까지 발라주세요. 우리가 번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과정이 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뭐야 어디 갔어? 아까 팩트를 눈에 한 번만 더 얹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반디케이의 네이키드2입니다. 제가 이게 진짜 네이키드 시리즈 진짜 좋아하는데 네이키드1이 제가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네이키드2예요. 컬러 보세요. 진짜 베이직하고 정말 진짜 베이직한 컬러들만 있죠. 제가 처음에는 요 바로 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줄게요. 듬뿍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준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역시 눈 밑과 밑에도 이렇게 그냥 펴 남는 양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예쁜 컬러죠. 이거 진짜 좋아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인데 1번 컬러가 이름이 Foxy였어요. 2번 컬러는 Health Baked예요. 근데 Health Baked, 와 진짜 그 이름을 너무 잘 줬어. 컬러가 예술이에요. 보시면 여기 살짝 눈두덩이 위에서 중간부터 쌍꺼풀 라인 위에서 이렇게 음영을 살짝 줘볼게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이렇게 건네주시면 그라데이션 예쁘게 완성되는데요. 아 이거 진짜 눈을 담을 수가 없는, 너무 예뻐요 진짜. 왜 그거 아세요? 한 듯 안 한 듯한 화장이 가장 어렵고 지속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장을 막 과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술 먹으면은 이제 뭐 손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막 눈도 비볐다가 아니면은 막 뭐 친구 뭐 만졌다가 어디 기대서 막 부비부비 했다가 이러면은 화장 다 지워집니다. 근데 이게 한 듯 안 한 듯한 화장은 사실 그런 데미지가 좀 적거든요. 거기 아 근데 언니 한 듯 안 한 듯 하면은 그냥 안 한 듯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까봐 음영을 조금 섬세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컬러야, 요 컬러 진한 고동색 브라운이죠? 요걸로 이제 눈 밑에 여기 쌍꺼풀 라인을 그 다음 살짝 올라가면서 음영을 주고 손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여기 요 밑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 잘 번지는데, 여기 아이라인 잘 번지는데 여기 얘도 한번 터치해주세요. 그냥 번지기 전에 이미 섀도우로 약간 음영을 주는 거야. 그래서 번져도 번진지 모르게 이제 조금 약간 화장한 눈처럼 됐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화장한 듯이 화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약간 청순한 느낌이 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짜잔! 이렇게 해서 음영을 모두 넣었습니다. 약간 지금 이쪽에 음영을 넣었으니까 나중에 번져도 별로 티가 안 날 거예요. 눈 밑을 밝히는 건 바로 모노아이즈의 캐비어 핑크 컬러로 밝혀볼게요. 왜냐면 눈 밑이 블링블링해야지 그 술자리 조명에서 예쁘더라고요. 뷰러를 찍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볼 텐데요. 아이라인은 바로 이것도 역시 얼반디케이 거. 혹시 이거 얼반디케이 협찬 영상 아니냐? 협찬 영상 아니에요. 요즘 이게 빠져가지고 얼반디케이 24시간 가는 뭐야 글라이드 온 아이펜슬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게 아이라인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아이라인이 되게 끝 꼬리가 뭉툭하게 그려져요. 이렇게 섬세하게 꼬리가 빼지지 않거든요. 근데 전 그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워터프루프라도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덜 번지게 하는 게 아까 그 눈 쌍꺼풀 라인 쪽에 발랐던 가장 진한 섀도우를 여기 끝에 한 번 더 이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라인 한 곳 위에다가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한 번 더 그리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키스미 마스카라. 이렇게 해서 눈 화장 완성! 눈썹은 요즘 진짜 핫해요. 이거 클리오의 틴티드 타투 뭐 브로우인데요. 펜으로 눈썹을 그리고 이걸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우선은 저는 이게 쓰면서 와 진짜 엄청 대박이다, 유지력이 쩐다 이러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이걸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것만 하면 조금 약간 끝쪽 꼬리 모양이 잘 안 채워지는 것 같아서 여기 네이처 리퍼블릭에 이런 케이크로 해볼게요. 제가 들었는데 그 왜 펜슬 있잖아요. 아이브로우 펜슬보다 이렇게 케이크 타입 제품이 훨씬 지속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리 쪽만 살짝 이렇게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렸으면은 아까 그 뒤에 있던 이 아이브로우로 눈썹 결만 살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틴트 바른 듯이 오래오래 유지되는 눈썹까지 완성! 자, 그럼 이제 대박! 끝났어. 이제 립만 하면 됩니다. 제가 요 페이스 오일을 요즘 쓰고 있거든요. 피부가 광나는 비결이 그건데 페이스 오일을 립에도 바르니까 좋더라고요. 입술에 각질이 있으면 화장이 립이 잘 지워져요. 각질이 없으면 립이 오래오래 가요. 이제 립이 오래 가는 방법은 먼저 틴트를 쓰는 겁니다. 틴트는 요거 지금 105번 컬러인데요. 되게 연한 핑크핑크 컬러예요.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틴트가 워낙 조금 입생물한 틴트는 살짝 글로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립밤 같은 걸 바르지 않아도 좀 촉촉한 입술을 만들 수 있어요. 누돈 역시 입생물왕에 누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머리 풀고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입생물왕 52번 어디 있어? 입생물왕 52번 컬러를 바르는 영상이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 컬러예요. 지금 되게 예쁜 형광핑크 컬러고 여기 이렇게 바르시면은 이런 느낌이 난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볼에 찍어서 볼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퍼프를 자연스럽게 경계를 없애줄게요. 짜잔! 이렇게 하면은 오! 샤방샤방 러블리! 뭐야 이거 진짜 그냥 지워지기 싫은 메이크업이니까 어디 가서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풀어볼게요, 여러분. 오호, 머리 풀린 거 더 예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미스트를 한번 뿌리고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사랑받는 지워지지 않는 러블리 메이크업.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메이크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눌러.